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려고 저는 지금 오후 2시 네, 시간 넘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생방송들을 종종 가서 들으면서 저도 큰 힘을 얻고 있는데, 저는 CBS Joy for You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한국 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또 뉴욕에서도 소식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매년 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20년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 콘서트로 올해는 하게 됐어요. 아, 콘서트를 하지 못하게 되나 보다 생각이 들었죠. 이 시간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져서 한국은 2.5단계가 돼서 두 자리 뛰고 한 자리, 그렇게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콘서트를 준비하다가 5명 이상 집합 금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심각한 사태에 모이면 안 되겠다라고 결정 내리고 이틀 만에 온라인 콘서트를 했어요. 바쁘게 준비하느라고 실수도 많았지만 오히려 위기가 우리들에게 기회가 돼서 저희들이 소극장에서 한 200명 정도만 9일 동안 하기로 한 그런 콘서트라 한 1000명 정도밖에 들어와서 볼 수 없는 콘서트였는데, 오히려 실시간으로 한 1만 명 정도 보고 지금 6일 만에 한 15만 명이 함께 이 영상을 봤어요. 뉴욕에서도 인사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늘길이 막혀서 예년 같으면 땅끝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뉴욕에도 다른 지역에도 가서 콘서트를 했었을 텐데,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이상하게 온라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오히려 더 넓게 소통하게 됐습니다. 이 새해 아직도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귀한 여러분 되길 소원하고요. 해피타임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새롭게 되고 힘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국 시간으로 1월 16일 밤 9시니까 그것 시간으로 16일 새벽이 되겠네요. 아침 7시에 신년 음악회로 송정미 오피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또 1시간 함께 만나서 콘서트로 뵐게요. 바리톤 또 고성현 선생님, 또 재즈 피아니스트 송영주 씨, 또 저희 밴드와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신년의 귀한 메시지를 함께 음악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타임 여러분, 2021년도에 행복하시고 또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